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밤 10시에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장민호 씨는 지난 방송에 이어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며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울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민호 오빠라고 말해 장민호 씨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신청곡으로 받았지만 장민호 씨가 잘 알지 못하는 곡이었기에 결국 자신이 불러주고 싶은 노래인 월량 대표 아적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장민호 씨는 무려 100점 만점을 받아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자분은 최고급 가습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의 전화가 연결이 되자 장민호 여보입니다 라고 멘트를 건네 트롯맨들은 벌떡 일어나 장민호 씨를 향해 결혼한 거냐 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는데요. 장민호 씨와 직접 전화 연결에 성공한 신청자분은 장민호 씨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왼쪽 눈가 주름 두 번째를 꼽으며 장민호 씨의 여보가 되고픈 희망을 담아 희망사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장민호 씨는 100점에 근접한 9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역전의 용사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밤 11시 5분에는 장민호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한 MBC 라디오스타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미 좀 지나긴 했지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는 오늘은 미스터트롯 특집 2회로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장민호 씨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눈에 띄는 센스와 예능감으로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장민호 씨는 트로트 가수 도전기부터 사랑과 전쟁에 출연을 했었던 비하인드를 방출하며 아이돌 데뷔 후 가수의 꿈을 접기로 결심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신과 달리 주변 친구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가수는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스튜어드를 준비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현재 소속사와 인연이 닿아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되었으며 데뷔곡인 사랑해 누나로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민호 씨는 자신을 바꿔놓은 건 팬분의 한마디였다면서 꽃미모를 발산 중인 현재와 달리 수염을 기르고 활동했던 당시 한 어머님 팬이 민호 씨, 어머님들은 집에 없는 걸 원해요 라고 전하며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을 원한다 라는 이 말에 턱수염도 없애고 머리도 2대8로 넘기며 트로트 신사로 재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민호 씨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나는 멋있는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라며 해당 팬분을 자신의 은인으로 꼽았습니다. 와, 그 팬분 정말 엄청나네요. 더불어 어머님 팬분들을 사로잡은 독특한 비결을 공개해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장민호 씨는 20대 초 노래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젊은 시절 수영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직장인 반 강사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장민호 씨는 수강생 사이에서 잘생긴 아이돌 출신 강사라고 입소문을 타며 급기야 VIP 회원으로 이뤄진 오전반에서 장민호 씨를 뺏어오기 위해 컴플레인을 걸었던 해프닝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민호 씨는 이때부터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수영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온다. 실제로 5m 수영을 하고 20m는 걷는다 라며 저에게 아들에게 속사정을 털어놓듯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머님들과의 친화력이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유의 능글미를 자랑하는 장민호 씨는 강렬한 사슴눈을 시청자의 뇌리에 각인시켰는데요. 장민호 씨는 끼 방출 마지막 타임 주자로 나서 자신의 땡땡땡으로 사슴눈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어서 감미로운 트로트 한 자락 후 지그시 웃어 보이며 사슴눈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슴눈 너무 좋다, 교감 100% 성공, 장민호 때문에 미치겠다, 역시 최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영탁씨는 장민호씨의 털털한 매력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에 트로트 가수 도전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잘 될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애들을 쳐내는 게 내 일이었다 라며 적당히 알아듣고 그만할 줄 알았다 라며 선을 넘지 않은 유쾌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머님들이랑 잘 통해서 그런지 약간 어머님 같은 그런 느낌의 말투가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뽑아낼 예능감은 다 뽑아냅니다. 입담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후에 장민호 씨
씨는 가족 이야기를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가수로 소득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노래교실에 방문한 일화로 그때 저를 본 엄마의 표정은 가수 생활하면서 처음 봤다라며 매일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습만 봤었는데 엄마도 기쁘고 저도 노래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훈훈하게 물들이기도 했으며 미스터트롯2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함께 조심 중인 가족을 회상하며 수입이 생기면 형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민호 씨는 뽕숭아 학당, 아는 형님 등 출연을 확정 짓기도 했으며 라디오스타 스페셜 MC였던 홍진영 씨가 못 받는 멘트가 없다 라며 기대주로 꼽아 향후 예능에서 보여줄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 항상 응원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